그러면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건 아, 거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네. 맞는 말씀인데 책에서 그러한 단지들을 소개한 이유는 이 단지들을 부동산의 목표로 삼으셔야 한다. 결국은 이 단지들이 중장기적으로 더 격차를 벌려나갈 단지들이기 때문에 되는 지역으로 부동산을 계속 옮겨가는 시도는 투자 이익이라기보다 생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땅집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삼토시님을 모시고 이 부동산 시장 올해 전망이랑 또 장기적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이 아무래도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 자료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사실 네. 볼 게 엄청 많은데 좀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그런 꿀팁이라든지 뭐 나는 이런 것까지 찾아본다 뭐 이런 사례들도 좀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 살 때 어떤 데이터를 꼭 봐야 한다 뭐 이런 거 딱 한 세 가지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흥미가 있으면 좀 더 하나 찾다 보면 또 다른 걸 찾고 싶어지고 그런 연쇄효과가 일어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하나 찾다가 재밌으니까 계속 찾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첫 번째는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은 이제 적어도 당해 연도와 그 다음해 연도 정도는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뭐 아무 검색을 해도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니까 가령 서울 아파트는 2020년에 5만 호가 입주했지만 21년은 약 2만 6천 호, 22년은 약 1만 7천 호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 어느 정도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이 되죠. 아 전세값이 굉장히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요. 3, 4년 뒤에 입주 물량을 보고 싶다면 통계청의 착공 물량을 좀 검색해 보시면 착공 물량이 약 2.5에서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착공 물량도 좀 더 긴 구간을 보고 싶으시면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세 가지를 보거든요. 해당 지역의 집값, 중위 가격, 중간 가격이죠. 해당 지역의 중간 소득 가구, 그 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이 세 가지를 혼용을 해서 중간 가격 주택을 살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보는데 이게 서울의 경우 평균이 120이었습니다. 120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득의 30% 정도를 지출하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 지금 4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145 정도? 145. 네, 145면 네, 지금 120이 30%이기 때문에 140 정도 되면 이제 37%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자기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현재 원리금 상환에 쓸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는 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다 판단해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전세가율인데요. 전세가율은 말 그대로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전세가가 주택의 사용가치를 나타낸다고 보고 매매가는 그 주택의 사용가치 더하기 투자가치를 반영한다고 본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 매매가의 괴리가 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택의 사용가치 대비 이제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의 추이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역대 최저치는 2009년 1월 39%였고요. 역대 최고치는 2016년 7월 75%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6%입니다. 네. 전세가율 기준으로는 최저치와 최고 점은 이제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딱 평균이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전세가가 많이 높아서 매매가의 하락을 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주택 이제 실거주라든지 투자가 됐든 전세가율이 낮다면 좀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세가율이 최저치와 굉장히 근접한 상황이라면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책에서 봤었을 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었던 자료가 뭐 참고하시는 데이터 중에 뭐 지역별로 1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를 봐라. 예. 그런 흐름을 봐라. 그리고 GRDP라고 지역의 그 소득인가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데이터는 좀 참고하면 남다른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10억 이상 지역별 금융자산 보유자를 매년 그 KB금융보고서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양극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일본이 사례를 들면은 도시와 비도시뿐만이 아니라 도쿄와 오사카, 도쿄와 수도권 도시들 간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인구가 일본이 2011년부터 본격적인 감소를 시작했는데 그 인구가 감소하면 왜 양극화가 심해지냐면 그 지방의 인프라를 유지할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저수지론인데 저수지에 이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저수지에 이제 가뭄이 들이닥치죠. 그럼 인구 감소 상황이 왔다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자리, 저수지 가장자리에 있는 물고기들은 가뭄이 오면 이제 웅덩이에 갇혀버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걸 본 물고기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결국은 저수지 중앙으로 가운데 부동산으로 네. 지금 핵심지로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고령층도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고 일자리 때문에 젊은 층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또는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냐 이 부분으로 우리나라도 귀결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착안한 게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수가 어디가 늘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은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계속 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전국의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6대 광역시 중에 부산과 인천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부자가 현금 부자가 많다는 건 결국은 주택 매수 여력이 있는 계층이 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산과 인천을 좀 굉장히 유명하게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매년 나오는 KB 금융 보고서에 그 10억 이상 금융 자산 보유자 수도 좀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 되는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좀 찾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방금 말씀드린 그 직주 근접을 네. 첫 번째 요소로 봤습니다. 네. 직주 근접을 어떻게 뽑았냐면 서울 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그 시간대별로 각 역별로 지하철 하차 인원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를 출근 시간대라고 봤을 때 그 시간대에 모든 역의 하차 인원을 다 뽑아본 거죠. 그러면 순위가 이제 쭈루룩 나옵니다. 그러면 그 출근 시간대에 하차 인원이 많은 역이 일자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직주 근접의 경쟁력이 강해진다면 그 역들의 주변 주거지 단지들을 소팅을 한 거고요. 네. 그 단지들 중에서도 신축의 중요성도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신축이 지금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고 최첨단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 이제 언택트 시대엔 더 이제 인기를 끌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직주 근접에 하차의 출근 시간대 하차 인원이 많은 역 주변 단지에 신축이거나 규모가 큰 단지들 위주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건 아 거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책에서 그러한 단지들을 소개한 이유는 이 단지들을 부동산의 목표로 삼으셔야 한다. 결국은 이 단지들이 중장기적으로 더 격차를 벌려나갈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 목표로 삼을 만한 단지들을 제가 이 예시를 들어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러한 단지가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 단지들을 골라야 하는데 그렇죠. 단점은 몸테크가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희생을 무릅쓰지 않고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 더 좋아질 단지 그리고 그러한 단지가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 단지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돈이 되는 단지들을 고른 셈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하나 질문 드리면은 결코 이제 서울 입성을 절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내국인 인구가 감소를 했고요. 네. 그 감소 추세가 이제 가파라질 것을 예상이 되고 2050년이 되면 90세 인구가 30세 인구보다 많아지는 사회가 도래를 합니다. 30년 뒤죠. 그러한 사례가 오면 결국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의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되는 지역으로 부동산을 계속 옮겨가는 시도는 결국은 나중에는 투자 이익이라기보다는 생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시대에는 비핵심지에도 인구가 살기 때문에 핵심지가 올라도 비핵심지가 조금씩 따라갔지만 인구가 확 줄면 이 비핵심지는 아무도 안 살게 되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지와 비핵심지 차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벌어지기 때문에
핵심지로 갈아타는 시도는 계속 생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뭐 요약하자면은 뭐 집 살 때는 핵심이 일단 입주 물량 한 3년치 정도는 그 지역 입주 물량 3년치 자료를 좀 네. 꼼꼼히 확인하고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거 두 번째로 얘기하셨고 그리고 전세가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이 집을 매수할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시청자들이 많이 참고해서 좀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